뽀얌. 뽀얌이야? 이거 뽀얌이 줄까? 뽀얌이 이거 상사님 어떡하지? 뽀얌 큰일 나는데? 어? 와, 먼저 말고네? 와, 와, 너무 귀여워, 뽀얌이. 아, 뽀얌아. 아니, 뽀얌이는 왜 이렇게 귀여워? 뭐야, 너? 정체가 뭐야? 98,000원부터 시작하는구나, 너. 다리가 생기면 뽀얌이가 알아줄까? 내가 빚을 져서 다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인가 봐. 어? 저기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뽀얌. 아니, 뽀얌이야? 뽀얌이 안녕? 감사했어요. 무사히 이사를 맡합니다. 뽀드득. 뽀얌이 말투는 뽀드득이야?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얘? 얘 햄스터예요? 뽀얌이 개 귀엽다. 뽀얌이 최좋아한다. 표정 진지하게 최좋아하는 거 봐. 아, 쉬는 중이고. 아, 앉아있을 때는 선물을 못 주나 보네. 앉아있는 거랑 서있는 거랑 똑같아. 앉아있는 거랑 서있는 거야 지금.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딸기 옷. 어? 와, 먼저 말고네? 와, 아, 너무 귀여워, 뽀얌이. 아, 뽀얌아. 아니, 뽀얌이는 왜 이렇게 귀여워? 와서 말 걸어! 식삼님! 이러고! 장태 높이뛰기로 강을 뛰어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너 이거 못하면 너네 집 못 가는데? 너네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장태 뛰어넘기밖에 없어! 어, 뽀얌이 왜 그래? 뽀얌이 아파? 뽀얌아, 기다려! 기다려! 저도 출발! 달려! 달려! 비켜! 빨리 빨리 약 내놔! 폐는 무슨 약 받으렴. 짠! 뽀드득. 뽀얌이 강 못 건너서 헤엄치다가 감기 걸렸잖아요. 자, 다리를 놓고 싶어. 도와, 이렇게 비싸. 야, 이 98,000원부터 시작하는구나 너. 아, 우리 뽀얌이가 건널 건데 튼튼한 걸로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출렁다리 이딴 거 지어놓으면 안 돼. 어?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무조건 끊어지는 다리야 이거. 가장 예쁜 거 같아, 그죠? 나 벽돌다리. 다리가 생기면 뽀얌이가 알아줄까? 내가 빚을 져서 다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 티아라. 개 비싸. 4,300원이야? 이것도 사가지고. 이거 뽀얌이 줄까? 뽀얌이 이거 쓰고 다니면 어떡하지? 뽀얌이 저거 쓰고 다니면 어떡하지? 오씨, 그냥 큰일 나는데? 아, 뽀얌이한테 티아라 이거 우편으로 보내자. 작고 귀여운 뽀얌이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옷가게 갔다가 뽀얌이님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티아라를 샀습니다. 혹시 롤리폴리 아시나요? 퍼. 제가 너무 편애했어. 전제 나한테 다 보내자. 젤리야 안녕? 나 주민대표 식섭이야. 우리 마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뽀얌이네 집에 가는 길에 다리가 없어서 지금 건축 중이란다? 근데 약 18만 9천 벨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야. 젤리가 17만 8천 벨 정도만 도와주면 어떨까? 난 젤리 믿어. 하트는 읽어요? 아, 진짜? 뭐라고 보내지, 루즈한테는? 우리 마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랑이란 하트 읽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것만 가득 채운 편지 보내니까 가구 같은 거 오고. 아 그래요? 오호. 필요하다. 너의 사랑과 관심. 다리 만드는데 22만 배. 우리 집 중축하는데 19만 8천 배. 뛰어다닐 시간에 일을 하자. 야고바, 혹시 야채 곱창 좋아하니? 그러게? 왜 또 무슨 생각하고 있어 혼자? 아! 뭔 소리야? 어, 뭔데? 말도 안 돼, 진짜! 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정도면 내 진심 전해지겠지? 뭔데? 절대 못 가, 진짜로. 아, 진짜요? 아 너무 편해해서 그래? 안 되겠다. 오늘도 그럼 편지 다 쓰자. 모두에게 편지 쓰자. 내가 문대랑 뽀얌이 너무 편해했죠? 젤리님 안녕하세요. 이 편지는 순수하게 친밀감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는 너무나 하다 친밀. 당신과의 대화 즐겁다 매우. 매일 당신을 만나길 고대한다 정말로. 라고 봐. 널 보면 문대가 떠올라. 너보다 훨씬 웃기고 유쾌한 친구. 내 친구 문대. 너 근데 야채곱창 표고 아니? 루즈. 아 야채 뭐라고 보내지? 안녕하세요 루즈님. 문대를 통해 루즈님을 알게 된 루돌이에요. 루즈님이 아침마다 체조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부질없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운동하면 문대도 아시죠? 매일 광장을 뛰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루즈 외하고 보냈고 이제 뽀야미 차례인가? 아, 뽀야미는 또 제가 편의 캐릭이기 때문에 뽀야미는 러블리 하트카드. 뽀야미님 그간 잘 지내셨나요? 벚꽃이 아직도 아름답게 피었답니다. 오늘 저는 물장군을 잔뜩 잡았어요. 물장군은 저처럼 늠름한 곤충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제가 누굴 위해 그러는 건 아니고 모두를 위해요. 그럼 나중에. 아 짧아. 아 꼬야미님한테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아 오늘도 정말 고루고루 겸해를 펼쳤습니다. 그죠? 이거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 설마? 아 정말? 아 그래? 아 이게 또 뜻이 있기 때문에 간다면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마을 대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가브리엘 넌 이런 작은 섬에 갇혀있을 그런 그릇이 아니야. 힘내 가브리엘. 너는 더 넓은 섬에 가서 너의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도록 이 식섭이가 응원할게. 열심히 해. 화이팅! 자 이제 선물 그 답장 올 시간이구나 오늘. 뽀야미 갑자기 선물을 받아서 놀랐답니다. 물론 기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적고 있어요.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확 선물 땡큐. 확실하게 받았다고. 나도 너한테 답례를 할게. 직감으로 딱 이 녀석을 골랐지. 받아주라. 너한테 딱이지 않냐? 뭘까? 두근두근. 문대가 무슨 선물 줬을까? 뽀얌님 여기 계셨네요. 어. 체인 바지 갖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뽀얌님 살래? 레인부츠도 갖고 싶으세요? 뽀얌아 놀자. 내가 준 티아라 저기다 해놨다. 뽀얌이 뭐해? 아, 책 본다. 뽀얌이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나 오니까 책 보는 거 뭐야? 아까 엄마 방에 들어왔을 때 공부하는 척 하는 거 같은데? 말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녹차를 못 먹어. 미안해. 어, 뭐야, 골랐어. 어, 나 나가니까 좋아하는데? 뽀얌님, 계세요? 아, 계시는구나. 뽀얌님 또 뭐 만드신다. 뽀얌님. 무슨 고민을 하세요? 어, 깨달았다. 어, 망치질하는 표정 봐.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네? 고뇌 한번 해주고 두들겨주고. 어, 깨달았어, 깨달았어. 뭔가 될 것 같을 땐? 어? 뭐하니 너네? 뽀얌님, 뽀얌님, 저 어제 별똥별 보면서 소원 빌었어요. 제 청각을 되돌려 달라고요. 왜냐면 오늘 뽀얌님 노래 듣고 고막이 다 녹아버렸거든요. 앞으로도 항상 노래해주세요. 아!